근데 또좀 황당한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또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 한번 써볼 만하기도 한것 같아. 아니에요? 젓가락이 무거울 것 같아요. 젓가락이 무거워도 내가 이렇게 호호 부는 내 에너지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잖아. 오빠가 미안해. 그렇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누들 팬이었어요. 이렇게 영어로 알아주시고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사진들로서 볼게요. 7번 넘어가 봅니다. 7번은 과연 어떤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바로 7위는요. 이런 거예요. 자, 영어를 맞춰보세요. Sweep shoes. Sweep shoes. Sweep shoes 뭘까? 맞춰봐봐. Sweep shoes. Sweep shoes.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어떤 신발? 수면 신발? 아니요. 휩쓰는 신발? 아니요. 신발 쓸어 담기 신발? 미끄럼 신발? 짚신 신발? 빗자루 신발! 맞습니다. 아, 빗자루지라는 신발이래요. 되게 유용할 것 같다. 이거 쓰고 있으면 엄마한테 절대 안 혼날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맨날 나 따라다니면서 방 치우라고 하는데, 엄마, 나 엄마 말 되게 잘 듣지? 근데 솔직히 이게 아주 나쁠 것 같진도 않아요, 충분히. 근데 발에 진할 것 같아요. 그쵸? 나는, 특히나 내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에 힘을 너무 발꼬락에 많이 줘가지고 완전 진할 것 같아. 저건 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신발을 질질 끌면서 다니지 않나요? 이분들은 좀 이제 새로운 문명에서 오셨나 봐요. 막 새로운 문명에서 와가지고 막 빗자루질 발로 하는 거지. 근데 웃긴 건 이런 걸 시중에서 팔기도 하나 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단어는 바로 스윕입니다. 스윕은 뭘까요? 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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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윕. 스윕 뭘까요? 쓸다 쓸다 쓰는 거 쓸다라고 표현을 해요. 쓸다 스윕. 스윕은 쓸다 뭐 쓸기 다 돼요. 이렇게 외우면 되지 단어. 그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6위는 과연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액션. 자, 6위를 공개합니다. 자, 영어 읽어보세요. 솔라 라이터. 솔라 라이터. 이렇게 하니까 잘 헤어지는 것 같죠? 그쵸? 재미있죠? 이렇게 생활 영어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솔라 라이터. 저 이거 있어요. 너 솔라 라이터 있어? 대박 사건일세? 너 솔라 라이터 있어? 아, 진짜? 와,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태양광 라이터예요. 행여나. 행여나 담배 필때 라이터 없을까봐. 난 인생에 다른 건다 참아도 담배 필때 라이터 없는 건못 참는데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돋보기를 이용해가지고 자연광, 솔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라. 솔라라는 게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러니까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거야. 태양광 라이터가 되는 거죠. 태양광 라이터. 와. 근데 불 붙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약간 원시적으로 사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요, 정부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정부에서 라이터 생산을 전면 중지시켰어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는 전면 생산이 중단돼요. 그리고 오직 이것만 있어. 그래도 피울 사람은 피울 거야, 그치? 다 아무리 나라가 담배 못 피게 해도 피울 사람 피울 거야. 이걸로 불 붙여가지고. 진짜 일본인들의 역발상은 쩌네요. 그쵸? 일본 앞으로 더 재밌어요. 이건 아직 6위밖에 안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안 피고 만다. 그러려고 정부에서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피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게 6위 솔라 라이터였습니다. 단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외워지죠? 자, 다음 거 볼까요? 5위는 과연 어떤 걸까요? 5위!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상상이. Handy chopper예요. Handy chopper. Handy chopper. What does that mean? 자, 해석을 해보세요. Handy chopper가 뭘 얘기한 걸까? Chop이 뭐예요? Chop은 뭐냐면은, 아까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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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p 됐지. 근데 식당에서 이제 요리사가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거 알아요? 찹,
아, 뭐, 도, 아, 뭐, 돼지고기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하면 어떻게 나와? 요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스테이크가 잘라져서 나오죠. 맞아요. 찹스테이크는 요렇게 잘라져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찹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chop이 된건 뭐예요? 잘라지는 거죠. 잘라지는 거예요. chopper, handy chopper. 돈가스 망치? 자, 그렇다면 handy는 무슨 표현이냐? handy는, oh, this is very handy. 편리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만들어 놔서 되게 이 모든 생활이 핸디해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편리해졌어. 근데 이건 언니의 방송은 핸디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손으로 내가 작동시킬 수 있어서 이게 핸이잖아, 핸드. 손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좀내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람한테도 붙여요. 옆집 남자가 이사를 왔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배수관이 고장나서 그러시는데 좀 고쳐드릴 수 있나요? 남자 가서 배수를 고쳤어. 다음날,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가스 스토브가 좀 고장났는데 고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고쳐졌어. 다음날, 똑똑똑, 안녕하세요. 제가 샤워를 하다가 저희 집 샤워꼭지가 고장났는데 좀 고쳐줄 수 있나요? 그럼요. 고쳐줬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요. 이런 뭔가 물건을 잘 고치는 남자를 He's very handy라 그래요. He's very handy. He's very handy라는 건 뭔가 약간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손질을 되게 잘하는 사람 있죠. 막 이것저것 막 못도 잘 박고 이것저것 잘 고치고 리모컨도 막 고장 나면 고치고 근데 막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 약간 잔재주가 많은 거. 맥가이버요? 그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handy하다고요. Oh, he's very handy. He's very handy.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He's very handy. 손에 잡는다라는 표현 아니고 손을 잘 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분이 생생규님이 제가 그래요. 이제부터 핸디맨 하실래요? 좋다. 생생규님이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잘 고치는 사람은 핸디맨 하는 거예요. 핸디맨. Oh my god! I just made your new nickname, 핸디맨. 핸디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핸디 초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진짜 이거 보고 빵 이게요. 이게요. 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손 잘릴까봐 마네킹 손 같은 걸 갖다 놓고. 근데 나는 근데 약간 써볼만 할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막 썰다가 내 손톱을 자를 때도 있거든요. 막 샐러드에 손톱 들어가 있어. 심지어 매니큐어도 발라줘요. 아, 근데 촛불 하면서요.